특별한 해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 정종우 미리미리 준비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컨셉에 충실해요, 정우 씨. 종림 부터님 지금 와우 계세요. 우리 녹화 준비하셔야죠. 오늘 그 출연진분이 외국 분이라면서요. 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리얼하게 프로 지금 거꾸로 된 거죠? 되게 빠르게 네, 네, 컨셉이에요. 글로벌 지금. 리포터. 아, 준비된 리포터. 얼마나 착합니까? 아, fine, thank you, and you. 아니, 해녀를 만나러 간다 했는데. 거꾸로. 진 dobry, dobrze trafiłam. To pan reporter? 뭐? 뭐? 잠깐만, 이게 무슨 말 쓰시는 거예요? 뭐야? 뭐? 아니,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종우정. 어,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올리비아. 나이스 투 미트 유. 어, 파인 땡큐 앤드 유. 어,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하셔도 한국말로, 되는데. 한국말로. 한국말로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국분은 아니신 것 같고. 어, 네. 한국 사람이라고 보이나요, 혹시? 전혀요. 그래도 얼마나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제주를 사랑하고 해녀의 매력에 푹 빠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러운 올리비아 씨를 소개합니다. 올리비아 씨의 직업은 바로 작가인데요. 모국인 폴란드에 출판하기 위해 집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폴란드어는 잘 모르지만 익숙한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저 해녀라고 썼네요, 영어로. 이 책은 이제 제주도의 매력 담고 해녀의 매력 담은 이런 연애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직업을 그 늦은 나이까지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일단 인상 깊었어요. 어, 그리고 그 문화 자체도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숨 참고 어떤 네. 뭐 특별한 장비 없이 그렇죠. 네, 잠수해서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시는 게 그게 제일 저한테 큰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라고들 반응하세요? 그냥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약간 인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푸른 바다를 맨몸으로 자유롭게 누비는 해녀들. 신비로운 그 모습에 올리비아 씨는 홀딱 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네스코 등재 전까지만 해도 해녀 삼촌들은 본인들이 해녀인 걸 많이 감추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는 없겠죠. 올리비아 씨는 멋진 해녀들의 문화를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해녀 학교가 있는 서귀포 법한 포구. 포구 한쪽에선 해녀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실루엣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해녀에 대한 글을 쓰는 걸로 모자라 직접 해녀가 되기 위해 해녀 학교를 찾은 해녀 지망생 올리비아 씨였습니다. 제가 원래 해녀 되려고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너무 제 관심사였고 더 알아보고 싶었던 문화이긴 했는데 제가 감히 해녀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직업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이 좋아하는 문화를 정말 세계적으로 알리려면은 피부로 느껴보고 제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작업을 해야지 제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입 해녀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점점 줄어가는 해녀의 수에 올리비아 씨는 직접 해녀가 되어 명맥을 이어갈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로 삶을 영위하지만 바다 생태계와 다음 세대를 위해 불필요한 남획은 하지 않는 해녀들.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는 이웃과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도 사나 우리 올리비아 해녀님의 목소리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다사나 이어다사나 이어다사나. 아니 너무 잘 부르시는데? 이어다사나 한쪽 손에 태왁을 메고 또 한쪽 손에 빗장을 멜롱 이어다사나 이어다사나. 아니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면 우리 해녀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건 줄 알겠어요. 해녀 고유의 명맥을 유지하고 해녀 문화를 전수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해녀 학교. 매주 주말마다 해녀 학교의 수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오전 물질 연습 후 꿀맛 같은 점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과연 뭘까요? 와 진짜 꿀맛이다. 이거 성게국수인가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성게국수. 성게국수. 국수도 맛있는데 그 안에 성게가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 올리비아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외국인? 외국인? 네. 어? 외국인도 해녀하네? 요거였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는 영어보다 이 한국어가 더 쉽대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폴란드 잊어버렸다고. 저는 올리비아를 해녀학교 면접 볼 때 처음 봤는데 되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상당히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같이 해녀 물질하면서 정말 되게 열심히 해요. 안 되는 거 될 때까지 하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옆에서 보면은 때때로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어요. 아 울컥 정도까지.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종폐 사업을 같이 했는데 저 위험하다고 계속 언니 괜찮아요? 거기 조심하세요. 그러고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는 더 조심해서 드세요. 이러고 되게 세심하게 많이 그런 것도 배려해주고. 해녀 학교 동기들만큼이나 올리비아 씨에게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7년 차 상군 해녀인 강혜리 씨. 올리비아 씨에게 해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해녀 수업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라는데요. 또 올리비아가 지금 다니는 학교 그 기수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맨날 전화해서 막 다른 분들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올리비아 잘해? 올리비아 괜찮아? 물어보면 잘해요.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올리비아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게 올리비아 언니가 얘 자꾸 수경에 코가 붙고 막 그리고 잠수를 잘 못해요 이러다가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올리비아는 잘했어요. 올리비아 언니 이제 내려가세요. 이러면서. 아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네, 물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아 이제 잠수해? 이러면서 너 올리비아 언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해요. 그 어미새가 아기새 바라보듯이 또 아, 네. 진짜. 네, 몰래 다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한 주. 알고 계셨어요? 이런 관심을? 몰랐죠. 걱정되니까. 둘 사이를 이어준 물소중이 화보 촬영입니다. 물소중이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해리 씨가 올리비아 씨에게 촬영을 부탁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니까 행여 만나는 것 자체가 전한테 되게 영광이었어요. 저는 엄청 긴장했어요. 한국말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성격도 워낙 좋아가지고 그건 비슷하네요. 여긴 외국인 와서 긴장했던 거고 저는 행여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서로 그런...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이돌 바라보듯이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성격이 좋아서 너무 편하게 해줘서 저는 또 반대로 앞으로 올리비아 씨가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요? 제 행여들과의 그런 삶에서 얻는 어떤 정보들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글로 옮기고 제가 이제 속하게 될 그런 어촌계에 가서 거기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런 게 제일 큰 계획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또 흘러가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제일 큰 거는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행여분들 어쨌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 더더욱 알리는 것과 그렇죠. 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물소중이라고 그 옛날 전통 행여법 네. 하나 이제 좀 직접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페스티벌이나 그럴 때 좀 입고 조금 더 이렇게 행여 문화 알리는 그런 활동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 올리비아도 지금 많이 좀 얼었어요. 아까랑 표정 달라요. 우피가 꽤 있는데 괜찮아요?
뭐 그 정도면 괜찮겠죠? 죽지 않겠죠? 선생님 살아남으신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주의 해녀를 알리고 있는 올리비아 씨. 머자나 멋진 해녀가 되어 제주 바다를 누릴 올리비아 씨를 응원합니다.